이번엔 사회 초년생이나 첫차의 교과서 같은 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그 시작은 역시 엔진룸을 살펴보는 일인데요. 차는 잘 몰라도 엔진에 떨림이 적은 차량이 조금 더 우수한 상태라는 건 상식이겠죠. 엔진 위에다 물병을 놓았을 때 두 차량 모두 진동이 비슷했습니다. 그렇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전석에 앉아 대시보드 위에 물병을 놓으면 두 차량의 진동 상태가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엔진 자체적 문제보다는 이제 그 외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죠, 떨림은. 이제 진동을 업데이트 시켜주려고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엔진 밈이, 엔진 마운트입니다, 이게. 엔진 밈이 양쪽 뭐 해봐야 뭐 한 15만 원. 그다음에 점화코일 하나당 뭐 한 10만 원 정도 잡으게 되면은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다. 초반 정비 비용이 많이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. 운전석이 들어가서 물병 하나 얻는 것만으로도 초반 정비 비용을 꽤나 아낄 수 있다는 꿀팁. 당연히 진동이 덜한 차량을 선택해야 장기간 운전의 피로도 덜 느낄 수 있겠죠. 중고차 매매단지도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수십 대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. 여름철에 꼭 등장하는 이슈, 침수 차량이죠. 침수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가지고 이제 윗부분에 있는 안전벨트 색깔이랑 아랫부분에 있는 안전벨트 색깔이랑 좀 비교를 해봐라. 몰딩 까가지고 여기 안쪽에 뭐 진흙이라든지 흙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봐봐라라든가.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딜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벨트 교환해버리면 그만이에요. 그렇죠. 네,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깁니다. 내가 알고 있다면 남들도 알고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한 차례 장마가 지나간 뒤 시장에 풀려 있을지도 모를 침수차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함부로 교환할 수 없는 부품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자동차의 전력을 담당하는 바로 이 퓨즈 박스처럼 말이죠. 근데 이 퓨즈 박스가 물에 잠겼다. 그러면은 전력 계통, 전기 계통 쪽, 전자 계통 쪽이 다 먹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퓨즈 박스를 무조건 갈게 돼 있습니다. 볼트 쪽 보시면 알 수 있고요. 볼트? 전기가 오가는 부품이라 물이 닿으면 퓨즈 박스를 교환할 수밖에 없고 볼트에 한번 풀었다가 다시 조인 흔적이 발견된다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겠습니다. 항상 사무실에 좀 제일 먼저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. 나와서 차 한번 보고 한번 닦기도 하고 차에 앉아가지고 단순한 기능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성능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또 신기해요, 저도 보면은. 달인이 1년에 중고차 1,500대를 판매한 그 저력의 바탕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었습니다.